아, 저렇게 생겼습니다. 동화쌤입니다. 로봇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동화쌤입니다. 아, 전산 Q&A 공부방의 동화쌤입니다. 이거 안 나온다, 이제? 제가 다시 끊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됐어? 그냥 소리 없어도 돼. 자, 어쨌든 얼굴 보셨죠? 아, 자. 그래서 영어 하는데 초등학생 그 영어 쭈루룩 써놨거든요. 뭐 이런 거 배운대요. 자, 읽어봐. 학생. 이름 얘기한다. 자, 읽어. Hi everybody. 너는 여러분 안녕 이렇게 읽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이렇게 한 거야. 응. Hi everybody. 봤잖아. 한번 해봐 뒤에. Hi everybody. 오케이. 허 하지마. 자, 다음 거, 두 번째 거. How are you? 응, How are you? 그러면 How are you? 이렇게 분위기 있게 물어본 거야 너는. How are you? 그래, 하, 자, 한번 해봐. How are you? 응, How are you? 너 어때? 기분이 어때? 이렇게 했다. 아, 그 뒤에 형도 How are you? 겁 주는 거 같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야. 그치? 어차피 기분이 어때? 그럼 너, 다음. Good. 아, 그 다음. Excellent. 이게 액센트가 어디요? 한번 해봐 뒤에. 응. Excellent. 다시. Excellent. 그러면 액센트가 여기야? Excellent. Excellent. 그런 것 같은데.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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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르다는 거지. Excellent. 그러니까 이 액센트를 주는 방식 자체를 외워야 듣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니네 읽을 때 Excellent 이렇게 읽으면 영어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야. 좋아요,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해요. 웃을 게 아니라 영어 공부가 그렇다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듣기를 하려면 액센트도 외워야 되거든. 네. 자, 그지? 다음 거. Open your book. 오, 좋았어. 그랬죠. 조금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흉내내서 할 수 있도록, 그지? 네. 네? 자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 전문가가 이 책을 읽어주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자꾸 따라서 해야 먼저 그걸 따라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내 거를 하고 발전이 되는데 모방이 돼야 창조를 하는데 Open your book 이렇게 하면 뭐요? 시험만 보고 끝나지 하나도 시험 영어 못 써먹는다고 그치? 자 다음 거 Look in your book 그 이 at가 뭐야? 이 품사가 뭐야 at가? at가? 아 your book이라는 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래 명사 앞에 있는 건 뭐라 그래? 앞전자, 위치할, 품사, 전치사. 전치사. 그래서 전명구라 그래. 뭐라고? 전명구. 전치사도 자기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를 갖는데 목적어가 되는 거는 목적어가 되는 건 명사. 아, 명사. 전명구. 이해됐지? 그러면 유어북, 유어북 안 하고 왜 유어북이야? 아, 그냥 회화만 하면 되죠. 쌤, 무슨 그걸 따져요. 그래서 look at your book 하면 알아들어 보다 알아들어 알아들어 보다 알아들어 look at 너를 보고 책을 봐라 두 개? 너의 책을 봐라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걸 소유격이라 그래 책 너의 총 네가 가진 책 그지? 그래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런 것들이 있어 주격은 주어 목적격은 보는 눈으로 보는 거 눈목자 관역적 탁 눈으로 꿰뚫는 거 목적어 그지? 주격, 목적격, 이건 내 거지. 내 거지. 응. 이건 내 거야? 왜요? 네 거지. 응. 이건 나의 거. It's mine. 그지? 내 거야. 응. 그지? 내 거라고 하는 것처럼 너의 소유격. 소유격이라는 거야. 그지? You are. 알겠어요? 응. 책을 보세요. Look at your book. 자, 책을 보세요. 선생님이 책을 보세요. 근데 your book 아니고. 이 책을 보세요. 그럼. 그지? 뭐라 그래? Take a look at this book. This book 하고 해준다고. Your book이 아니라 this book 하고. 그지? 응? 그런 것처럼, 자, 이게 문법을 봐. Open your book. 어? You,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대화를 할 때는 자꾸 써고 그냥 떠올라도 되는데, 문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자, 미국 사람들이 저걸 소유격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문법을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이 미국어를 공부하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문법책이야. 그래서 미국 원어민 문법을 보면 또 달라 우리랑 조금씩 그치? 설명을 한국인이 미국 영어를 공부하기 쉽게 하는 문법책이라 직접 영어를 공부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자 다음 자 이거 뭐야? 잉글리시 이거는?
Korean. 오, 여기다 Korean인데 여기다 N이 붙네? 아, 그게 한국어구나. 그게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 어? 이건 내가 왜 아는 거랑 코리아하고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어, 이거 뭐가 문제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라고? 아, 언어를 할 때는 아예다 N을 붙이나 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썼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러는데 생각 없이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이게 무슨 격이라고 했어? 유가? 유어가? 어. Crossed your, 어? 여기는 왜 S가 왜 붙었어? 복수. 어, 왜? 자, 1번. 책이 여러 번 있는데 그걸 다 한 것씩 덮어라. 2번. 어? 너의 책들인데 여러 명이잖아. 학생들이. Crossed your books. 너의 책들을 붙어라. 이렇게 하는 건 뭐냐? 2번. 모르겠네. 책을 덮으세요. 이렇게 궁금해지면, 어? 궁금해지면 문법을 공부하는 거야. 아, 이게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가? 이런 것처럼 너 책 덮어 이렇게 해도 바보같이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그치? 어? 그냥 이렇게 몸으로 해도 알아들어. 첫 번째 영어는 뭐야? 바디랭귀지. 굿자.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하이파이브 어, 그게 무슨 뜻이요? 하이는 높은이고 파이브 다섯개잖아. 하이파이브. 아, 진짜요? 로우 파이브. 진짜요? 나도 몰라. 외국인들이 그러던데. 하이파이브 로우 파이브 이렇게 그냥 놀던데. 이렇게 하이파이브 로우 파이브. 그치? 이해됐어? 어? 자, 진짜요? 그러지 말고 진짜. 진짜만 얘기해. 진짜래. 진짜요? 저 외국 살다 보면 형이 진짜라다고. 하이파이브 로우 파이브. 어? 왜 내가 영어 수업하는 게 낯설어? 그래. 자, 다음에. 자, 읽어보세요. Close your eyes. 아, 더. 외국인처럼 시작. Close your eyes. 오, 눈을 감으세요. 왜 감으러 갔지? 뽀뽀하려고? 자, 다음 거.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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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omorrow. Tomorrow. 내일 봅시다. 내일 뭐하고 봐? See, 본대. 너 내일 보자. 이러네. 그치? 아, 보자.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Repeat after me. 이런 거 있잖아. 엄청나게 몇 가지 안 되거든. 한 50가지나 100가지도 안 돼. 교실에서 사용되는 영어. 니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배우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이 자, 나를 따라 읽으세요. 책을 피세요. 뭐 이런 기본적인 거 50가지도 안 되거든. 교실에서 자, 옷을 벗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어? 아, 더우니까 옷을 벗으세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실에서 쓰는 영어 50까지도 안 돼. 그래서 교실에서 쓰는 영어 다음번에 나는 또 같이 공부할 거야. 그래서 철저히 외우게 시킬 거야. 왜? 그래야 수업을 할 때 따라서 딱 하고 이상하지 않지. 그지? 오케이? 맨날 그 원어민 선생님 지나가면 물어보는 게 Hi, how old are you? 이런 거만 물어보냐? 아니요.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만 물어보면 지겹겠다. 그지? 그러니까 좀 독특한 걸 물어보고 못 알아들어도 돼. 다시 해달라고 하면 돼. Pardon me? Make your problem? 계속해서. 천천히, slow. 그럼 천천히 해줘.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말하는 법을 터득했어. 잘 못 알아들어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 외국인한테, 그치? 오래 살아서.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령이 있는 거야. 자, 읽어봐, 시작. 읽어봐. 응? 이거 읽어봐. 응. Repeat after me. 아, 한번 읽어줘. Repeat after me. 다시. Repeat after me. 자, 네 차례하고 다시 따라서 해봐. 형 한번 하고 시작. Repeat after me. 네가 한번. Repeat after me. 아, repeat after me. 아, 내가 이게 제일 촌스럽고 그다음 너, 그다음 형 하지, 그치? 이 발음을 할 때 발음이라든가 이 발음이 있잖아. 한국 애들이 쓰는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해. 어색하기 때문에 강제로도 자꾸 따라서 해야 이 혀의 위치를 기억해서 그 말이 나와. 그래야 그 말이 들려. 내가 왜 영어를 수업을 조금 하냐면 독일어를 10년 했더니 다 독일어처럼 읽혀. 혜택검을 하이타이검 이렇게 읽혀. 하이타이 늘어져서. 어? 자, 그러니까 읽을 때 적어도 동영상 듣잖아, 유튜브. 그치? 동영상 들어서 외국인들이 얘기하면 자꾸 따라서 해야 돼, 종알종알. 집에서 들을 때 특히 영어는 뭐 하면서 듣는다? 따라 읽으면서 듣는다. 머리에 이렇게 끼고 듣지?
그럼 하는 걸 바로 따라해. 바로 따라해. 바로 따라. 그럼 나중에 동시 통역사 되네. 5. 그치? 바로 들어야지. 그치? 자, 그 다음. Give a big hand. 어, 이게 왜 백수 쳐, 박수 치는 거야, 이게? Give는 뭐야? 주다. 어, a big. 큰. 어, 큰 손, 어, a hand인데 big hand지? 네. 큰 손인데 왜 박수요? 허, 이따만은 큰 게 딱 맞춰가지고 세상이 확 울리네. 오, big hand. 자, 이게 표현이 있잖아. 미국 사람한테 왔는데 당근이지? 그럼 영어로 번역하면? Carrot. 어, carrot? 그렇게 되면, 어, 그 사람들이 알아도 오벤 당근이지? 우리는 알지? 아, 이렇게, 아, we can 됐지. 아, 대충은 박수라가,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런데, 전혀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 영어가. 쌤이 왜 영어를 옛날에, 아, 나는 영어를 못해, 그렇게 생각나냐면, 논리적으로 따졌어. 이, 어, 빅핸드가 왜 박수요? 손이 큰데, 박수, 어, 싸대기 아니야?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안 해도 영어가. 아, 그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할 거야? 당근이지? 미국인다, 더 어떻게 설명해? 아, 당근이지? 우린 쓰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 a big hand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어원 연구하는 영어 교수들이 이 단어가 왜 썼냐? 그랬더니 이건 영국계에서 오고, 이건 프랑스계에서 오고, 요건 이탈리계에서 오고, 요거는 저기, 어, 이주민들을 무슨, 어, 뭐, 저기, 아랍계에서 온 영어로 하면서 뭐, 어원을 막 다 얘기해서 이래서 이래서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연구하는 걸 보니까, 아, 알겠어. 그래도 돼요. 오, 저 교수님 짱. 근데 그걸 다 공부하냐? 영어 하기 전에? 안 되지? 별로 안 두꺼워. 한 7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 빽빽하거든? 사전이거든? 볼래? 아니요. 응, 책 빌려줄 수 있어, 내가. 사다 놓고 내가 두 장 보고 못 봤어. 볼래? 아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열린 마음이 필요해. 처음에 공부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사람들이 약속을 배우는 거, 언제까지? 사람들이 정한 약속을 배우는 거야, 공부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배우냐면 박사학위 딸 때까지. 이때까지는 자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박사를 따면 자기 의견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박사야.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머리가 똑똑해. 아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게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말도 안 돼. 나 말해서 나는 그래서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그거 받아들이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나만 아 나 몰라 이런 걸 싫어. 아 수학 싫어. 누가 일단 공식을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거 언제 만들었어? 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서 어, 나한테 글을 글짓기를 숙제를 내게 만든 거야. 그럼 한글 없이 살래? 아니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알겠어요? 자 다음. Raise your hands. 어우, 지금 시선을 알려줘봐. Raise your hands. 어우, 다시. Raise your hands. 아, 잠깐만. 한 명이 하면, 한 명이 읽고, 중간에 하고, 다음에 따라 하고. 오케이? 어? 자, 다, 시작. Raise your hands. 어.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어우, raise your hands. 무서워. 손을 흔드세요. 그러니까. 왜 웃긴 일 있나봐. 자, 그제, 근데 공부를 할 때, 손을 흔들어서 할 때, raise your hands. 이렇게 하는 것보다,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이렇게 하잖아? 출렁거리고, 외워줘. 내 몸 때문에. 아? 어? 자기가, raise your hands, raise your hands. 뭐, 리듬도 막 차. 그렇게 하면, 외워주고, 덜 졸리고. 그래서 동영상 듣거나, 영어 동영상은 언제 보는 거야? 졸릴 때. 혼자 막 얘기하면서. 그지? 랩하는 것처럼 플래시 촥! 나 위협 촥! 알았어? 흥분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다음! Speak louder. 아! Speak louder. Speak louder. 다시! Speak louder. Speak louder. Speak louder. 자, speak 하죠. 크가 당연히 아니라 speak 하고 작게 하지, 형아는. 여기 앞에가 크고, 그지? 응. 자연스럽게 할 때는, 그지? 응. 그래서, 이게 다름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다 해야 될 것 같다. 스피크 러더, 이렇게. 진짜, 외우는 암기법 외우면, 스피크 러더,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영어에서 들을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말하면 스피크 러더 하는데, 스피크, 그래서 여기 좀 좁아가지고, 아, 이 철자가 뭐야? 뭐라고 했어? 안 나왔어? 막 괴로워해. 왜? 이거 단어 외울 때는 스피크 외웠는데 단어와 단어를 붙일 때는
이 전체 단어에서 중요한 부분만 바라고 나머지 약하게 하거든. 그래서 잘 안 들려. 이해됐어? 그래서 쌤이 너 뭐라고 뭐 쓰라고 했어 너한테? 영어는? 문장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듣고 쭉 소리 나오면 소리도 눌러서 들어보고 그거 30문장만 쓰면 되는데 그때 그걸 조심해야 돼. 이 단어, 이 단어가 나왔는데 아, 이 단어는 스피크인데 스피크 해서 아, 스피크 라우더 이렇게 해서 아 강조하는 발음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아, 듣기도 따로 공부해야 되고 나중에 문장도 따로 해야 되고 또 대화하려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그제 말을 못하겠다 하고 말지 그제. 아? 근데 니네 시대에는 영어를 못하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의 99%를 못 봐. 아깝지. 그랬더니 아 그 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아 우리는 번역 프로그램을 영어부터 번역해줘. 자 아프리카를 영어로, 중국어를 영어로, 러시아를 영어로, 스페인을 영어로 이거부터 만들어주지. 다 된 다음에 한국어 만들어주거든. 한국인이 점점 줄어들어. 애를 안 낳아서. 그러니까 뭐부터 알아야 돼? 영어부터 알아야 돼. 그럼 문장부터. 알겠어? 근데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다음. 어? 이거 아까 한 거냐? 아니죠. 또 시작. 자 이거. Very good. 어. Very good. Very good. Excel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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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다음에.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자, How are you? 그럼 너는 How are you? 어떻게 지냈어? 오, 이렇게 하는 거고 형은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하는 거고 너는 어떻게 지냈냐? 조금씩 느낌이 달라 읽었는데도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How are you? 기분 어때? 그러면 상황을 생각하고 How are you? How are you?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쁜 애에 따라 How are you? 액센트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똑같이 How are you? How are you? Very good, excellent, speak louder, raise your hand 이렇게 똑같이 읽잖아? 그럼 뭐한 거예요? 소문 드세요, 좀 더 크게 말하세요, 매우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기분 어때요? 이렇게 읽는 거 말할 때 그러면 돌았어요 그러지 애들이. 그치? 그러니까 말할 때 잘 해야지. 자 다음.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봐봐. What day is it today? 몰랐지 형은? 왜 그러냐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한 거야. What day is it은 똑같고 그지? 에? What day is it today? Today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단어 중에서 중요한 건 today가 무슨 요일이냐나 what today 이 두 개잖아. 그지? 그렇게 액센트를 주는 단어가 요점이야. 그래서 그냥 대충 듣더라도 대충 흘려 듣더라도 액센트 주는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연결하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액센트가 요점 정리를 할 때 어떤 걸 읽어주는데 그 단어를 강조하잖아 이렇게 높이. 그럼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 그치? 그러니까 형하고 니네 읽는 거하고 차이가 니네는 what day is it today 라고 내리면 안 되는 거였어 여기는. 내 생각에는. 어? 아 오늘 이상한 수업하네 그치? 자 다음 English. 굶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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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애프터눈. 아침에 굶었니? 애들아 밥을 안 먹어요. 굶었니? 가가지고 원어민한테 굶었니? 애들이 알아듣더라. 그때 굶었니? 그러더라고. 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굶었니를 몰라. 그러니까 굶었니 한 줄 알아. 아침이라. 그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굶었니? 그러는 거야. 아침 학생들한테 물어보잖아. 공부하라고. 굶었니? 아침 먹었니? 그럼 아, 안 먹었어요. 졸려서 잤어요. 어제 몇 시에 잤는데 아 4시요 숙제 하다가 숙제 다 했니? 아 못했어요! 씨, 물어보지 마! 혼날 때랑 짜증나 이러잖아. 에? 애들 그래 새벽 4시까지 숙제 했는데 다 못했다고. 자 이거는 굿모닝. 아 다음 거 스탠드업. 스탠드업? 스탠드업. 어 이렇게 일어나봐야지. 그래서 스탠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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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우는 거야. 엄마음으로 외우는 거야 영어를. 그치? 자 영어를 뭘로 외워? 엄마음으로. 어디다 외워? 세포 하나하나야 단어 하나씩. 그래서 움직여보면서 스탠드업. 어 눈치 보고 있어. 이게 벌떡 일어났을 때 이게 그 분위기를 잘 맞춰준다 하는 건데 초딩이라 그래 그치? 어? 분위기 있지 알겠지? 아니야 그 다음에
down. Sit down. Okay. Sit down. Sit down. 다음. Open your book. 어,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 초딩은. 근데 시험은 어떻게 보냐? 뭐 신기하네. 아, 2학년이야 그런가? 빨리 해보자. 어. 자, 다음.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어, 그치. 어, 분위기 있게 봐. 꼭 뽀뽀할 것처럼 close your eyes. 시작. 아, 그런데 마미 close your eyes. 내가 뽀뽀해 주는 거지. 엄마한테 이렇게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 그치? 초등학생인데 엄마 뽀뽀해 줄게. 눈 감으세요. 마미 close your eyes. 이렇게 귀엽게. 왜? 아, 내 징그러워? 아우, 야, 우리 엄마가 할머니인데 내가 50대 많이 close your eyes 뽀뽀해주고 얼마나 귀엽냐. 50살이 80살 엄마한테 고맙다고 뽀뽀해주고 엄마 사랑해요 그럼 감동적이지 않냐? 어? 감동적에서 눈물 날라 가지노 지금? 어? 어, 네가 50살이 됐는데 엄마한테 뽀뽀해줘. 수고하셨다고 날 키워주느라고 엄마 이뻐 이렇게 그렇게 돼. 나중에 봐봐. 자, 다음부터 시작. Hello everyone. 다음.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봐봐, 니는 Hello 여러분, Hello 여러분, 근데 니네 뭐라 하냐면 아,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Hello 그러면 안녕 그런 돈. Hello everyone 그러면 안녕. Hello 안녕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말을 할 때면서 생각을 하면서 해. 이게 그냥 이 글자를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현실에서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 왜 어떤 상황에서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치? 자꾸 상황을 해야지. 상황을 원어민을 만나서 미국에서 살면서 계속 경험을 안 한다면 계속 그런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Hello everyone 이렇게 자꾸 해서 상상을 하면 나중에 미국인 지나가면 Hello everyone 어때? 왜 했지? 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다음. 다음. Let's begin. Let's begin. Let's begin. 시작하자. 시작! 이거 봐. Let's가 문제가 아니라 begin이 중요하니까 begin의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치? 응? 자, 문장을 읽으면서도 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오. 그치? 그래야 의미를 전달하지. Let's는 몰라도 되는데 begin이 나면 더 알아듣잖아. 그치? 더 중요한 단어가 있고 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야. 그치? 이해 됐어요? 다음. Open your books to page 62. 오, 잘하네. 오, 자, 자. Open your books to page 62. Open your books to page 62. 오, 잘한다. 그렇게.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천천히 Open your books to page 62.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읽었냐면 교과서 62쪽을 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바보 같지? 네. 어, 영어로 그렇게 읽어, 애들이. 그러니까 못해도 돼. 빨리 읽어. 유창하게 읽어. 그래야 그 속도를 외국인이 말하는 속도보다 내가 늦지 않아야 들려. 그렇게 생각해? 자, 좀 더 빨리 읽어봐. 시작. Put your hand... 아, 이거 밑에 시작. Put your hands up. 아.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이거 무슨 뜻이냐? 텔레비전 나오던데 애들이. Put your hands up. 손들어. 그냥? Put your hands up. 부처님이 손들으라고? 아니. 그럼. 손들어요. 아, put your hands up. 이게 put your hands up. 아, 이게 그거야? 나는 부처가 hands up. 그래서 부처님 손들어. 그래서 부처 hands up. 그런 거지. 부처야, 부처. 부처 hands up. 이렇게 부처 hands up.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애들이 부처 hands up. 그래서 부처님하고 뭔 얘기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손들고 손 딱 내린 다음에 돈 주세요. 이건 줄 알았네. 어. 자, 다음 거. Put your hands down. 아, 밑 다음 거. 핸 다운 했구나. put your hands down. put your hands down. 어, 자, look, 이거 뭐라, look here? 여기 보세요, look here. 그럼 어떤 거? 자, 둘 중에 해봐. look이 먼저 일까 here가 강조일까? here. 그래, 이쪽, 이쪽, 저쪽, 그치? here 하면 look이 들어가지. here. this. 이렇게 하면, 어떤 단어를 하면, look here 하는데, here 하면 look을 빼먹더라도 here를 알 수 있지.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here 안에 look이 개념이 포함돼서 같이 있는데 here 하면 뭐? 장소? 뭐? 근데 look here 하면 쳐다보라는 거 이쪽을. 그치? 더 많은 장소 정보가 있다고. 그렇지만
두 단어를 비교했을 때 here가 더 중요한 거지. 그지? 근데 here는 중요하지 않고 look이 중요할 때는 look을 강하게 해줘야 돼. 의도에서. 이해됐어? 자, 다음. Very good. Excellent. Good idea. 오, 세 개 다 잘했어, 또. Very good. Excellent. Good idea. Very good. Excellent. Good idea. 니네 똑같아. Very good. 할 때는 좀 감정이 담겼는데, 니네는 Very good. Excellent. Good idea. 이건 뭐냐면, 일단 만점 찍어서 Very good. Excellent. Good idea. 이건 뭐, 니네. 무서워. 말할 때. 본인이 생각해서 본인이 이거를 읽을 때 미국인 같은 감정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들어. 절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니네는 영어를 시험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어를 써먹기 위해서 배워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게 감정을 담아서 하라고. 저 노트북 들고 저 충전 다 됐으면 빼고 저 방에 들어가서 말하면서 영어 해도 된다고. 알겠어? 다음 거.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어우, 뒤에 올려 뒷거리를 이해됐니?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해됐니? 하면 곤란해 그러지. 이해됐니? 하고 하면 야, 너 이해했니? 이렇게 하면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했는지 진짜. 이해됐니? 그러면 이해 안 하면 팰 것 같잖아. 그치? 어? 겁주는 것 같잖아.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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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지? 이해됐니? 짜증나는 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올리냐 던지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다음. Any question? Any questions? Any questions? 오, 그니까 question? 너는 했는데 여기 questions 하면 여러 개를 해도 된다는 뉘앙스 쓰고 너는 하나만 할 것 같고 question? 하나만 해. 딴 question? 하나만 해. Questions? 일부러 해준 거지, 그지? 구분하게. 아, 다양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된다고. 다른 질문 있니? 이렇게. 또. Everybody stop. Everybody stop. 오, 너 좀 더 좋아진 나이, 좀 표가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는데. 또. Everybody stop. 자, 다음.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맨날 내일 만나. 내일 만나냐? 3일 후에 수업하면 어떡하냐? 이틀 후에 수업하면? 해봐. See you. 자, 형아. 자. See you later. Later 간단하다면. 영어를 하는데 이틀 후에 만나, 3일 후에 만나, 4일의 문제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다음에 만나, later 끝이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쉬운 단어를 자꾸 써버리면 다 통한다는 거지. 초등학생들, 미국 초등학생들이 쓰는 단어 몇백 단어 안 되거든. 니네 다 아는 정도밖에 안 쓰거든. 그걸로 유창하게 말 다 하고 쫑알쫑알하고 그러거든? 근데 한국 애들은 몇천 단어를 하는데 초등학생은 대화가 안 되잖아. 그게 뭐냐면 너무 어려운 단어를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다음. 자, 다음. Try it again. 아, 요거랑 합치는 거 잘하네? 어디서 들어봤어? Try it again.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단어로 좀 try it again. 한 단어처럼 발음이. 이게 이제 연음이라 그러는데, 이게 붙어 있는 거 배우지 않으면 몰라. 한국 사람은. 근데 왜 그게 되는지는 이유는 있어.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좀 더 지나가서 보면 이 이름은 약하고 이게 이 발음 나고 이것도 이 발음 나니까 두 개가 겹치는 것처럼 되니까 이어서 되는 것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특별히 강하게 it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결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떤 두 단어를 연결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구나 라고 기억하면 그게 몇 개 안 되거든. 충분히 따라서 할 수 있다. 그치? 다음. 야. Is that right? Right now. 내 눈을 바라봐. 그지? 나랑 이름이 똑같아. 나도 경영인데. 허경영도 경영이야. 나는 성경영인데. 허경영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 대통령 안 나가야지. 자, 다음. 여기 다음. 세 번째. 졸지자. Can you help me, please? 오, 이제 help me, help me 등 연결하지, 그치? Can you please? 다음 거. I'm done. 이건 뭐야? I'm finished. 그럼 done, finish. 둘 중에 하나 알아서라는 얘기죠. 괄호의 의미가 뭐냐?
Don't finish. Don't finish. 이거 생략한다는 거지? I'm done. 그치? I'm done. Don't finish. 저는 다 했어요. 자, 다음 가. Speak louder. Speak louder. Speak louder. 자, louder. 이렇게 떨어지는 거. Speak louder 하는 거하고, speak louder 하는 거하고, 어떻게 받을까? Speak loud 하면 말하는데 그 크게라 그러면 크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Speak loud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말하는데 좀 크게 말하세요 하고 조언해주는 것 같고 Speak loud 그러면 시끄럽게 좀 말해! 하고 혼내는 것 같아 느낌상으로 보통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를 높여 말하고 낮춰 말하고 왜 이렇게 이 음질을 음악 이 소리를 똑같이 이어갈까 높일까 내릴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아? 자 다음 Be quiet 조용하세요 Be quiet 다음 거 Can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Can I go to the bathroom? 이거 너 니네는 쓰 발음이 강하고 다시 해봐 뒤에 Can I go to the bathroom? 이게 쓰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thanks 하고 쓰 발음에 막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bathroom 하면서 아 정확하게 난 쓰 발음을 했어 이렇게 해서 이게 외국에 살던 사람들보다 어?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쓰 발음을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해갖고 거기가 좀 트라우마처럼 강해 의식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느낌이 강하더라고 내가 만나서 들어보면 다음 It's too difficult. It's too difficult. It's too difficult. 아, difficult. 이것도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뭐야? 이게 이 단어들을 하면 한국어도 그렇고 A, E, I, O, U. 이게 이제 모음으로 이게 여기다 I 있지, 여기 I 있지, U 있지, 그치? 이걸 중심으로 이 단어를 끊어줄 수 있어. 그래서 D difficult 이렇게 그지 모음 중심으로 모여져서 모음 개수만큼 이렇게 나눠서 그랬을 때 이 자음에 강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모음에 거의 강세가 있거든 왜 그걸 중심으로 모여 있으니까 그지 deep 그러면 d deep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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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 몰라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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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고양이 고 코 고양이 고양이 너부터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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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더 빠르게 셋 시작 시작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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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목소리를 할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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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고 외워 근데 답은 difficult difficult 해야지 계속 그래서 제1강세 제2강세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이거를 그래서 인터넷에는 요새는 이거 딱 단어 누르면 읽어주게 읽어주지 응. 애들이 컴퓨터 애들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볼 때 한번 들어보고 써보고 어디에 강세가 있는지도 표시해 놓으라고 뭐 처음 보는 단어는 알겠어요? 응? 강세도 표현해 놓으라고 다음 Can you open the window? 응. Can you open the window? Can you open the window? 자, 이제 이 더반 이제 약하게 조금 해도 되죠. 이게 주안점이니까 그지? 근데 뭐야? 오픈은 커야지. 왜? 오픈 윈도우 두 개만 있어도 되잖아. 저 생각을 해봐. 이게 대화를 할 때 나는 다 몰라. 그냥 단어만 할 거야. 문장 안 만들 거야. 어? 근데 외국인하고 대화할 거야. 오픈 윈도우 그럼 다 알아들어. Can you? 알아들어. 오픈 하면 돼. 오픈 알지? 쉬운 단어. 어, 그지? 근데, 열어! 그럼 뭐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윈도우. 그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말을 전달할 때 꼭 필요한 거에 강세가 있다. 라는 생각은 좀 해도 된다고. 자, 다음. Can we play one more time? Can we play one more time? Can we play one more time? 아. 근데, play하고 one more time 해서, 그러면 one? One more time 그래서 one 니네 의식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지? 한 번 더 한다고 그지? 플레이 one 이렇게 하면 돼 손가락으로 two 이렇게 시켜줘 자 다음 open your book
to page 8. Open your book to page 8. 자, open your book. 여기까지가 한 장은 책을 열어라. 그거. To page 8. To page 8 하면 요거 자체에서 야, 2하고 페이지하고 8, 요 8하고 요거는 한 덩어리지. 그러니까 open your book 하고 잠깐 쉬더라도 to page 8은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구절별로 해석한다는 거. 끊어서. 무슨 얘기냐면 open your 한 다음에 book to page 8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읽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 분교과 서팔족 펴세 요 이렇게 읽는 거야. 이해됐어? 읽으면서 이 단락 덩어리도 있어. 음이 단락의 덩어리들을 생각을 해야 돼. 예?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분교과 이렇게 읽은 거야. 여러 분교과 섣발쪽 펴 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어디에서 끊어지는지 어디에서 잠깐의 휴지 타임 쉬는 시간을 둬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읽을 때는. 알겠어요? 다음 줄. Put the pencil on the desk. Put the pencil on your desk. Put the pencil on your desk.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뒤에 전면구가 다음에 이렇게 가로치라고 해요.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끊어주면 이 끊어준 거 외를 읽고 이거 읽으면 편하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 하라고? 가로친다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빨라. 그리고 put the pencil만 하면 돼. pencil 도라고. 그러면 책상에 놓겠지. 설마 자기 코 위에다 놓겠냐. 입 위에다 여기다 놓고 꼴꼴 치면서 저는 이렇게 딱 받치면서 막 저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왜? 뭐 같아요? 아 별로 바보 아니고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요 원래. 그렇게 어? On your desk는 이제 추가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에? 이렇게 전면구들은 거의 다 추가로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쳐 주는 거야. 자 다음 거.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자, close door 하고 왜 저 형은 please 하고 얘기했냐면 close door는 요건이고 please 하고 부탁해요 이렇게 문 좀 닫아줘 부탁해 이렇게 기른 느낌을 한 거고 니네는 문 좀 닫아 부탁해 이렇게 한 거야. 문 좀 닫아 부탁해. 어? 형은 문 좀 닫아 부탁해 이렇게 한 거고. 그 굉장히 조금 차이,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어? 그 느낌상으로, 현장에서 써먹을 때는 엄청 차이가 나. 이거 왜 그러냐면, 니네는 문장만 읽어서 그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상황이 기억나, 뭐. 자, 다음 거. Be quiet. Be quiet. Be quiet. 어, 다음에는?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 Are you finished? 이게 올라가서야 돼. 다 했니? 다 했어요? 하고 물어봐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들어야 되니까. 그래? 이거야. 니네가 내려서 I finished 그러면 혼내는 맘마가 속도 다 했어? 다 했니? 하면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 쉽게 다 했나 안 했나. 근데 내리면 니네 속도 다 했지. 안 했으면 죽었어. 이게 생각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낮추는지도 다 이게 좀 신경을 써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 영어 동영상을 들으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다음 거. Who will do it? Who will do it? Who will do it? 그럼 니네 너는 지금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할래? 누가 할래? 그러니까 감정이 하나 없어. 너 생각했어? 생각 안 했지? 읽기만 하다고 생각했지? 그럼 얘는 정신 차리고 누가 할래? 이거 좀 잠깐 생각했지 조금. 안 했어? 안 했구나. 자, 다음. Speak louder. Speak louder. Speak louder. 다음. Can you pass me that? Can you pass me that? Can you pass me that? Pass 하고 that은 강해야지, 그치? 그 걔가 나한테 주겠지. Pass me, pass that 해야 되는데 지가 다른 애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빠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쉬고 어떤 상황에서 빨리 들고 어떤 상황은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 강하게 하는지 이거 자체가 익숙해져야 동시에 된다고 말하기도 듣기도 읽기도 쓰기도. 이해돼?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듣고 했을 때
pass하고 dash 되잖아, 그지? 예.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양념처럼 거의 똑같아. 그게 문장 구조, 어토, 어토, 패턴 이런 거거든. 나중에 패턴 공부하면 금방 될 수도 있다고. 그지? 다음. Clean up, hurry. Clean up, hurry. Clean up, hurry. 오케이, 다음. Can you open the window? Can you open the window? Can you open the window? 자, 니네는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Can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했어. 니네 무슨 한국말로 하면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아 이렇게 한 거야. 왜냐면 영어는 좀 흔들어줘야 돼. 높낮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는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읽은 거고 형은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냐? 니네는 머릿속에서 아 영어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야 돼. Can you open the window?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남의 거 많이 들어봐야 돼. 그치? 자, 이거 뭐 3년이요? 이제 4학년 같네? 자. Can I go to the bathroom? 스틱 너무 강하게 안 해도 된다고? Can I go to the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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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또. Can I go to the bathroom? 다음. I'm not finished. I'm not finished. I'm not finished. 나 다 안 끝났어. 그러면, 아, 나 다 안 끝났어. 니네만 놀러 가면 나 찢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봐. 시작. I'm not finished. 나 안 끝났어! 니네 감 죽여! 이런 느낌이야, 그거는. 자, 느낌을 잡았는데, 예? 나 안 끝났어! 니네 감은, 니네만 놀면 죽여!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자, 나 안 끝났어! 니네 감 나 삐질 거야. 자, I'm not finished. 시작. I'm not finished. 어이, 알았어. 자, 다음. 다음.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질문 있어요. 그러면 질문 있어요. 나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잘했어. 자. What's that? 오, 잘했어. What's that? 느낌이 있었어, 이거는. What's that? 내가 What's that? 하면 What's that? 뭐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 What's that?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느낌 차이잖아. 그래서 니네가 말하면서 그게 뭐냐? 그럴 때 What's that? 이게 막 이렇게 의미 있게 막 충돌 안 해도 되는데 진짜 현실에서 쓰는 것처럼 What's that? 그치? What's wrong? What's wrong? What's wrong? 상황에 다 다르겠지, 그치? 자, 다음. Don't hit me. Don't hit me. Don't hit me. 나 때리지 마. 왜 그래? 얘는 귀찮은 짓을 한 거고 너는 나 때리지 마. 때리면 죽는다. 이런 걸로 한 거고. 너는 해봐. Don't hit me. Don't hit me. 오, 너한테 차갑게. Don't hit me. 난 때리면 넌 닭살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자, 다음. Wait for me. Wait for me. Wait for me. 오, 너는 wait for me. 같이 가, 향. 이렇게 귀엽게 얘기한 거고. Wait for me. 머리 떨어져 있어. Wait for me. 같이 가.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이렇게 하는 거고. 느낌상 그렇다고. 또. We won. We won. We won.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고, 너는, 우리 이겼다! 아, 끝났다! 같이 가야지! 그치? 자, 다음. It's my seat. It's my seat. It's my seat. Okay.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나 잘못했어. 그 형은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너 잘못했어. You are wrong. 똑같아. You are wrong. 너 틀렸어. 이렇게. 형은 너 틀렸어. 이렇게 한 거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없지 않았잖아. 그치? 응? 글자로만 봤잖아. 그렇다고 맨날 이럴 때 너 틀렸어. 공책 갖고 어린 거 잊어버렸어. 우리가 이겼다. 같이 가. 때리지 마. 공부 끝. 집에 가. 끝. 이렇게 할 거야? 맨날? 아니지. 재밌게 상황 상상하면서 소리도 내보고 해보고 그래야 기억나고 나중에 써먹지. 그치? 자, 다음. I forgot my notebook. I forgot my notebook. I forgot my notebook. 여기에 not에서 t자를 약하게 발음하지? 왜 그러냐면 book만 있어도 상관없는데 not, not잖아, not, 그지? 우리는 note 갖고 와 이렇게 해서 이거 빼니까 not를 강하게 하는 거고 걔네들, 미국 애들은 not 갖고 와 그러나? 안 하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not으로 쓰니까 이 t가 없어도 다 알아듣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노트하고 노트북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트를 끝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노트북.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노트라는 게 오프가고 그냥 노트북이야, 노트북. 그지? 근데 안 하지도 않아. 해. 조그맣게. 자. 오, 다음에. How are you today? 응.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그 다음. Is everyone here? 응. Is everyone here? 추석 부르기 싫으니까. 다 있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들어. 오, 다 왔네. 너 수업하는 거. 왜? 출석 부르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하니까. Is everyone here? 다 왔죠? 그러면 또 어떠냐 그러지? 꼭 일러. 아, 여기 누구 안 왔어요? 그냥 두면 되는데. 그치. 자, 다음. It's time to start now. It's time to start now. It's time to start now. 자, 다음. Open your book to page 62. 어, 맨날 똑같은 거 배우냐, 학교에서? 뭘 알아? 그럼. 아주 pass. 다음. Take one and pass them on. 하나씩 가지고 pass them on 이렇게 해야 되는 두 단락이잖아. And pass them on, 그지? Take 하고 pass 하고 이렇게 대꾸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바로 말하면 take one and pass them on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져 그리고 돌 뒤로 동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pass take on and pass them on 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읽는 거야. 자, 학습 지를 한 장, 지를 한 장식각 고디로 넘기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읽는 거야? 아, 네. 이런 이상하게 읽지 말고 다음. Put your hands up if you know the answer. Put your hands up if you know the answer. Put your hands up if you know the answer. 다 디 이거 잘 애매해.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떨 때는 더로 쓰고 어떨 때는 D로 쓰고 어떨 때는 약하게 하고 어떨 때는 뭐 하는데 우리나라 없으니까 이게 관사라고 그러는데 관사 모자가냐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어. 어는 부정관사와 특정되지 않고 더는 특정된 거 특별하게 정해진 거. 근데 더를 쓰는 경우 어를 쓰는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외워 신기하게. 근데 걔네들은 경험이 많아서 그냥 알아. 이해됐지? 근데 이런 관사가 없어요. 모자처럼 이 명사에다가 씌워놓는 거야. 모자처럼 씌워놓는 건데 우리나라는 관형사가 있어. 단어에서 설명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관사하고 관형사는 완전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자, 다음.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Can you say that again? 다시 말해볼래?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볼래? 이렇게 한 번에. 짧은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 길은 거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 문장이. 근데 나가자 근데 나가자 그럼 이상하지. 짧은데 나가자 아니면 나가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짧은 거는 이렇게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너무 이걸 흔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치? 자 다음. Please come here to the front. Please come here to the front. Please come here to the front. 다음. Go back to your seat. Go back to your seat. Go back to your seat. 다음. Check your answer. Check your answers. Check your answers. 오, 잘 읽는다. 니네가 나보다 잘 읽었어. 내가 왜 안 읽게? 나는 읽으면 check your answers 이렇게 읽어. 왜? 우리 때는 그렇게 읽었어. I am Tom. You are Jay. 이렇게 처음에 중학교 때 그거 나왔어. I am Tom. 왜? I'm도 아니고 I am Tom. 이렇게 해서 모든 중학생들 이름이 Tom이었어. I am Tom. Tom도 아니고 Tom도 Tom. Tom. I am Tom. 그러면 넌 영국식이야. 영국러. 영국 사람 그러고 막. I am Tom. 그럼 넌 미국 사람 그러고. 이상해. 자, 다음. Got it? Got it? 오, 잘한다, 오. 오, 형하고 똑같았어. Got it? Got it? Got it? Got it? 자, 다음. Speak up. Speak up. Speak up. 다음. Watch the TV, please. Watch the TV, please. Watch the TV, please. 다음. Do you have any question? Do you have any questions?
you have any questions? 문제 안 했는데 두가 왜 쓰여요? 뭐 유가 있는데 have라는 동사가 있는데 조동사가 앞으로 가서 의문문이 되었어요. 이딴 거 나중에 할게요. 이 문장을 알면 아 이건 여기다 당기고 여기다 당기고 여기다 당겨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문장 문법을 다 아는데 문장을 못 만들어. 해석도 못 해. 그럼 더 웃기지. 예? 그러니까 문장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많이 쓰라고. 이해됐죠? 자, 다음. Help your friend please. Help your friends please. Help your friends please. 아, 이제 5학년 넘었네. 빨리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지? 야, 자, 다음. Face the front. 저는 잠깐 위로 가실 수 있어요? 네. 보면 그 아래에서 다 했나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저것도 이해했냐고 했을 때 물어볼 때 쓰거든요. 아. 그냥 그거 그냥 잠깐 찍어놓고 어디? got it 하면은 다 했나요? got it? 다 got it? did you get it? 하면은 아 맞죠. got it 하면 뭔가 잡으니까 너 이해했냐고? 내용을 이해했냐고? got it? 이해했냐요? 이것도 된다고. 그지? 숙제했냐도 되고 got은 이해하다, 하다, 성취하다, 얻다, 잡다 이게 다 되니까 그치? 다음 오케이 좀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우리요. 먼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학년이 빠르면 좀 더 빨라져야지. 초딩좀 그지? 자 시작. Any volunteers? Any volunteers? Any volunteers? 이거 도전자 아니냐? 아 근데 volunteers라는 게 좀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그 봉사? 발런티어 봉사자도 있어. 봉사도 있고. 근데 여기서 스스로 나와가지고 할 사람 하는 사람이. 아 도전자. 그러니까 스스로 해볼 사람 도전자. 아, 봉사자 지원자. 발런티어 본 거 같아. 봉사 측자에서 난 발런티어 봤는데 놀랐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봉사? 네? 왜 혼나느냐? 그 단어를 어떻게 알아? 이게 봉사자라는 걸 궁금해서. 여스걸 아니면. 그냥 별걸 다 외웠네. 초등이. 자 다음. 자 시작. Please don't do that. Please don't do that. Please don't do that. 아 다음. It's almost time to stop. It's almost time to stop. It's almost time to stop. 니 잘 읽는다. 니네가 읽고 나는 영어 수업하고 그러면 되겠다. 읽지 않고 난 설명은 할 수 있어. 그지? 읽는 건 니네가 녹화해줘. 내가 읽는 거 안 해서 뭐 많이 안 찍는 거야. 내가 읽으면 진짜 이상해. 다음. What did you say? 너는 이렇게 읽잖아. 나는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이렇게. 너무 세지? 이게 뭔지 알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나는. 다음.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Can you explain it? Can you explain it? Can you explain it? Is there anybody without a book? Is there anybody without a book? Is there anybody without a book? 이게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 뒤에 쭉쭉 명사 나올 때까지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주고. 알겠지? 다음. Everybody stop. 하도 이게 영어 이거 왜 영어책에 왜 들어와 있는지 알아? 한국 애들이 헤이 헤이 하고 손 들으니까 everybody stop. 근데 끝. 집에 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닐까? 모두 그만하세요. 집에 그만하세요. 나 집에 갈래요. 퇴근해야 돼요. 이렇게. 또. Raise your hand if you have a question. Raise your hands if you have a question. 손 들고 말하고, 그치? 이게 hands 하면 손 두 손인가? 질문? 이게 왜 hands지? 아, 여러 명이니까? 질문하는 애들이? 야, 저 손 두 개 들고 그래. 하스 먹으니까 손 두 개 들고 막. 이거 화면 나오면 사람들 미쳤다고 그럴 텐데. 나한테 수학으로 미쳐서 한다고? 자, 다음. Here it goes. Here it goes. Here it goes. Once more. Please. Once more, please. Once more, please. 오, 이거 해봐. 한번. 너하고 너하고 한번. 시작. Pardon. 너. Pardon? Pardon? 좀 비슷하네, 그치? 근데 너는 좀 다시 해주세요. 미안해가지고 막 한 Pardon이고 너는 다시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느낌에 다시 해주세요. 목소리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나 그 상황이나 이런 게 똑같은데도 다르다는 건 니네 알아야 된다고. 자, 다음. Wash your hands before lunch. Wash your hands before lunch. 이거는 손 두 개 씻고 해야지. 한 손으로 어떻게 씻어? 한 손으로. Wash your hands. 해봐. 이거 복수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Wash가 되면, 그지? 한 손으로 씻냐? 아, 한 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다음. Is that right? Is that right? Is that right? Will somebody help me? Will somebody help me?
Will somebody help me? 오, 그땐 somebody, anybody, 바디 풍년이네. 네? 다음. How are you, everyone? How are you, everyone? How are you, everyone? 이거 별로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 뭐, 좀 들어보니까. 맨날 How are you? And you? 뭐, Good morning. Thank you. How are you? 뭐 이렇게 사는데 그거 안 쓴다고. 뭐 현장 가면 아 이거 가르치는 게 한국교 팬이라고 뭐라고 써 이거 보통 여러분 기분 어 너 기분 어떠니 뭐라고 해? How is everybody doing today? How's everybody doing today? Doing today 이렇게 How are you 이런 뭘 이게 미국 사람들 이거 오면 한국 애들이 왜 이렇게 How are you를 잘하나 그럴 거야.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게 난감해 답답해 이렇게 여기서도 Thank you. Thank you. 괜찮아 괜찮아. So so. 그저 그래. 그렇게 so so.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한국에 오래 있는 애들은 아 그 다음에 뭘 답을 원하는 줄 알고 그걸 해줘. 그럼 화가 더 해. 그럼 좋아가지고 해 하고 도망가. 조금 더 때리고. 아니 저기 중산동에 그 영어하는 어학원에서 외국인 지나가면 애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배우려면 진짜 독하게 배워야 되는데. 자 또.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거는 with you는 작은 거 wrong 무슨 잘못 어떤 문제가 있냐고 What's wrong? The wrong이 좀 강해요 with you보다 왜 그러냐면 네 앞에 있거든 무슨 문제 있니? 하면 되지 너한테 무슨 문제인지 뭐! 그럼 이상하지 그치? 어? 그러니까 액센트를 더 저 어떤 걸로 with you 하는 게 아니라 What's wrong? wrong이에요 wrong 다음 Who's absent today? Who's absent today? Who's absent today? 다음 Why are you late? Why are you late? 이거는 올라가야 돼. 왜 그러냐면 너 왜 지각했니? 하고 답변을 바라는 거야. 너 왜 지각했니? 그럼 혼내는 거야 그냥.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치? 떨어지면 봐봐. 너 왜 지각했니? 이렇게 하면 뭐 그것도 인상 쓰면서 하면 또 혼내는 거다. 근데 너 지각한 이유가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랑 너 왜 너 지각한 이유가 뭐니? 예, 빨리 불어. 이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조금 올려줘야 돼, 또. It's time to start now. 어? It's time to start now. It's time to start now. 다음. Blood. 어, 초등조대 잘 말하다, 또. Open your books to page 60. 다음 넘어갔습니다. 어, 또 나왔네, 이거? 읽어, 어디가? Take one them, pass them on. 그럼 이것 좀 읽어줘. 제가요? Take one and pass them on. Take on and pass them on. 이걸 빨라야지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별 두 가지 일이니까. 알겠지? 네. 이거 뭐 나중에 수능 볼 때 병치 구조 뭐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는데 어쨌든 또. Let's play a game. Let's play a game. Let's play a game. Do it like this. Do it like this. Do it like this. 자, 이제 네가 하고 한번 하고 한번 하고 한번 하고. 어, 자, 시작! Put your hands up if you know the answer. Put your hands up if you know the answer. 다음! Pay attention now. Pay attention now. 자, 이게 또 집중하세요. 그럼 집중하는 단어가 뭐야? Attention. Attention, the pack, attention now. Attention, attention, 한 가지. 그치? 다음! Very good. Great. 그 다음에? Try again. 되게 잘한다. 나보다는 잘한다고. 어? 외국인 같진 않은데, 나보다는 잘한다고. 오, 다음. Is that right? Can you say that again? 한 번씩 읽어. Can you say that again? 자, 다음. 오, 이거 얼마 안 남았네. 한장 남았어. 밥 먹으러 가야지. 자, 또. You'll be Mr. Brown's Soho. You'll be Mr. Brown, so? 그냥 미스터 브라운하고 서호가 있는데 B가 되다 뭐 이런 게 돼서 네가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야 되다 그치? 네가 그거 돼보렴 그 여기 돼보렴 그치? 근데 이거 놓고 해 그냥 딱 놓고 해석하라면 해석하는 사람 몇 명 없을걸? 이걸 역할로 해석해서 고등학생, 중학생도 중고생들도 왜? 상황을 알아야 돼 상황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 자, 다음 Please come here to the front. 오. Please come here to the front. 다음. How many did you get right? 오. 어디를 끌지 애매하니까 끝까지 쭉 달렸어. 다시. How many did you get right? 응. How many did you get right? 다음.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speak up. Speak up. Let's sing. Let's sing. Let's listen to the tape now. Let's listen to the tape now. Let's watch the video. Let's watch the video. Any questions? Any questions?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Soho, help me now. Soho, help me now. Sorry. Sorry. Say it one more. Say it one more. Work in pairs. Work in pairs. That's better. That's better. 자, 다 끝났네. 자, 그래서 오늘 영어를 하면서 첫 번째, 뭘 조심하자? 액센트. 오, 액센트를, 액시를 조심하자. 두 번째, 상황을 예상하면서, 상황을 생각하면서 좀 읽자. 세 번째, 뭐? 이렇게 그룹그룹으로 끊어 있는데 좀 생각해보자. 그지? 우리나 라데아님. 국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끊어 있는데 좀 해보자. 그지? 어? 그다음 또 4번 뭐야? 소리 내고 동작하면서 활기차게 좀 해보자. 그지? 그다음에 네. 5번은 따라하려면 좀 천천히 철저히 따라해가지고 비슷하게 흉내 내더라도 그지? 흉내를 내야 나중에 잘하지. 흉내 내보자 이런 걸 한 거고. 오늘 그 뭐죠? 첫 영어 첫 수업을 같이 해봤는데 잘 읽네. 그러면 나는 그냥 문법만 쭉쭉쭉쭉 설명해서 시험 나오는 것만 설명해주면 니네는 그냥 읽으면 되겠네. 그치?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